말라고. 항아리에 담아갖고 둥둥 뜨지 말라고. 항아리 둘레만큼 대나무를 잘라서 십자로 이렇게 딱 눌러 놓는 거지. 그 내일 보여주실게요?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나무로 하고 위에다가 또 집도 약한 안친 거를 다 갖다가 깔으셔갖고 제대로 그균 같은 거 인위적인 그 국화에서 나온 한국균 이런 거 고추균 이런 거안 쓰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얼마 기다렸지? 한 달? 한달 반. 그래서 연료비 장난 아니래요. 지금 난리 나셨습니다. 한 현타 달반 오셨어요, 정도 안 나가? 뛰는데 연료값만 한 120만 원은 아, 어떡해.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갈게요? 얼마를 매주값을 얼마를 받아도 손해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우리도 먹을게요. 제대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다들 영업하겠다고 가져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다 멈춘 이유가 많은 양을 주세요 하는데 많은 양을 줄 수가 없고 직접 농사지은 하니까 콩이고 토종 콩이고 나는 이번에 아는 거야. 매주콩 두부콩이 따로 있다는 거야. 네, 매주콩 두부콩 따로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도 몰랐던 네, 거야. 두부콩은 콩나물콩하고 두부 만드는 콩이에요. 올콩은 나보다 이제 당신은 콩을 비싸게 쓴다고 말하는 사람이서 그 아, 사람은 당신은 한 몰랐었지. 대에 나보다 1,000원씩 더 싸게 산 거야. 그러니까 자랑을 하신 거 아니야? 나는 더싼 그래. 데서 사왔다고. 내가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니까 영업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영업 비밀이 처음에는 아니라 싼거 사서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 그치, 노안이 와서 돋보기 써야 해요. 라이브 할때 댓글 읽을 수 있을 정도로만에 산다고 다 추첨을 했는데. 왔습니다. 보성에 도착했습니다. 안나의 집에 드디어. 밖에요. 별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던 하늘, 밤하늘을 여기 와야 봐. 지금 진짜 아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제가 혼자 봐서 죄송해요. 지금 새까만 오밤중이 돼가지고 딴거못 찍고 여러분. 근데 지금 레시피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 오늘 매주 받고 어제 받고 하신 분들 막 계실 텐데 지금 내일 모레 지금 뭐지? 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내일 모레가 장단 구는 날인 거죠, 말날이. 일요일 날이 말날 일요일이 장단구는 말날. 그래서 안나 앞으로 조금만 더 와주셔야겠다. 혹시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어떨지 지금 안 들릴까 봐. 그래서 레시피를 지금 따로 보내달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어제 오늘 막 항아리 공장 다니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도저히 그것까지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혹시 내일 아침에 일찍도 저희는 시작은 하겠다 많은 영상을 따로 또 편집해서 올리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걸려서 늦어질까 봐 지금 먼저 여기서 지금 도착하자마자 다른 거는 못 하겠고 레시피만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말로라도 해놓고 내일 실제 이제 담는 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나 지금 말날이라는 건그 동물의 말날이잖아. 나는 처음에 말일로 알아들었거든. 동물의 말. 그 말날이 왜 그때가 좋은 건가 보지? 장단구기는? 그래서 장단 보는 날이 보통 막 이렇게 정월이 이제 1년 내내 그 날이 있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1년 내내 그런 그치. 그 날이 있는데 특히 장 담는 달 정월달만 이제 그 날을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정월달이라는 게 지금 지금 음력으로 음력으로 정월 지금 오늘이 지금이 13일 1월? 음력 1월을 정월. 이게 1월 말날 담으면 1월 음력으로 1월 중에 자축인묘인 동물로 말인 날. 그게 말을 지금 그게 장 담는 이틀밖에 날 없다는 거예요? 이틀밖에 없는 거지. 보통 때는 그럼 해마다 이게 바뀌긴 하겠다마는 아니 해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날이 22년 정월에는 말날이 세번 있을 수도 있고 네번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23년의 정월은 두번두 번밖에 없다 말날이 말날이 그게 요번 2월 2월 10 2월 5일 날이 기고 2월 2월 6일 아니요? 요번 일요일이 2월 6일 같은데 5일이야. 오히려 나만 지금 나 내가 지금 이게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열 수가 없네. 5일이야. 일요일이? 일요일이 정월 대보름 날이기도 하고 일요일이 장단의 날이기도 하고. 나왜 안나 못 믿어? 내 달력 잘못 봤네? 그러네. 아, 2월 5일. 나 그러면 유튜브 잘못 올렸나 보다. 어쨌건. 그리고 아유, 잘못 올렸나 보다. 하겠지 뭘. 27일 날이 말날이야. 27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 양력으로 2월 27일. 2023년 2월 5일하고 이게 일요일이고 2월 27일은 월요일. 27일이. 말일이네. 그러니까 거의 말이네. 그지? 2월달에 28일까지 있어요? 1월달이 2월달이요. 28일까지 있지. 그날이 음력으로 이것이 2월 8일이야. 그래서 이제 말일 말날 이거 근데 언제 담아도 크게 상관은 없지? 언제 담아도 날씨 좋고 바람 많이 불지 않는 날 담으면 돼. 네, 아, 근데 날씨 좋은 날, 춥지 않은 날, 춥지 바람 않는 날, 많이 안 부는 바람 날. 많이 안 부는 날. 매주는 주문해야 되는데 그 미리 예측하고 주문하기도 참 근데 애매하네. 미리서 정월장을 담으려면 갖다 놨다가 날씨 좋은 날 내가 이제 아, 특별하게 갖다 얘기하면 놨다가 갖다 놨다가 미리 받아서 하는데 그 보관하시는 분들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그냥 베란다에 바람 잘 통하는 데 그냥 바구니에 공기 잘 통하는 담아놓는데 데다가, 아, 그냥 오픈해 놓고. 그러니까 오픈해놓고 미리 받으신 분들 지금 빨리 이제 섞어서 추가로 모자라고 더 시키신 분들은 담아야 되는데 방에 냄새가 진동한다. 그때 방에 그렇게 둬도 되나? 아니 그냥 따뜻하면 이게 메주가 곰팡이 잘 곰팡? 든 메주는 메주 냄새가 진동하게 안 퍼져. 우리 그렇게 많이 띄웠어도 우리 집에 웬 메주 냄새 상관아. 진동 안 하잖아. 잘 깨울 때 잘못된 거네. 왜 그러냐면 청국장도 산 사람들 열받아. 잡균이 섞여지면 냄새가 진하게 많이 나서 몸 냄새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하는 거야. 아, 그 유익한 균이 아니고 잡균이 잘못 떠져서 떠? 잡균이 많이 섞여지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지. 생기면 뜨면서. 안 되는 균이 생겼을 때 냄새가 그렇지. 진동하는 거다. 그렇지. 하하, 이거 그래서 미리 산 사람들. 진짜 제대로 된 균으로 제대로 띄우는 거는 냄새 안 나. 그래서 매주도 아니, 전화가 왔는데 다른 데서 미리 샀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같이 해보려고요 해갖고 했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미리 받은 거랑 해야 되는데 얘가 방에 지금 냄새가 진동해요 이러길래 오, 빨리 가야겠다 그랬더니 그 방에서 매주 뜬 내가 진동하는 매주는 한마디로 그 균이 건강하게 균이 안 섞어진 거지, 안 떼진 요즘은 거지. 균을 이렇게 안나처럼 뭐 황토방에 제대로 그냥 다 떠줄 때까지 그 고추균인가 그 하얀 가루 고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균 예, 그 그 이제 뭐 황규균 그것보다 황규균이라고 해, 황국균. 황극균. 아우 발음도 힘드네. 황국균. 그러니까 보통 그것이 효모를 만드는 것이 들국화로 만들어. 아, 네, 국화로. 원료가 국화에서 원료. 나오는 거다. 예.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건데, 그걸로 이제 그곳으로 이렇게, 효모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섞어서들 장사업하시는 데서는 다 그걸로 그렇지. 하고 기계에다 막 하는 거 아니야? 그 인위적으로 이제 그 현대식에 맞추어서 단기간에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기 강점은 그런 거 일절 쓰지 그렇지 않고 않고 그냥 다 그냥 완전히 이렇게 순수 자연 황토방. 그대로만 띄우는 그리고 거지. 지금 이 뒤에 선반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황토방인데다가 이 대나무도 요 뒤에 산 밑에 있는 대나무 여기서 지금 직접 안 나가 꺾어진 데다 벼다가 톱으로 베다가 해서 이렇게 놓고 이게 또 대나무나 집에서 그 균이 바실러스 균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보니까 통풍뿐이 아니라 내가 내 영상을 듣다 보면서 생각한 게 아, 대나무로도 하고 집으로도 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통풍도 통풍이지만 이걸 썼구나. 대나무 대나무 놓고. 장을 담아갖고 소나무 가지나 아, 맞아. 소나무나 가지나 아니 대나무 가지로 깨끗이 씻어서 우개가 넣어도 좋아. 그게 보통 된다며. 꼭 그것도 집이 아니어도 집이 아니어도 대나무나 소나무 소나무 솔잎. 솔잎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누가 대나무나 그래서 나무 젓가락 대나무 젓가락 같은 거, 꼬치 그런 걸로도 갖다가 이제 우기가 집에서 할 못 뜨게 때. 하려고 둥둥 뜨지 말라고 항아리에 담아갖고 둥둥 뜨지 말라고 항아리 둘레만큼 대나무를 잘라서 십자로 아. 이렇게 딱 눌러놓는 거지. 그 내일 보여주실 겸?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나무로 하고 위에다가 또 집도 약한 안친 거를 다 갖다가 깔으셔갖고 제대로 그균 같은 거 인위적인 그 국화에서 나온 황국균 이런 거 고추균 이런 거안 쓰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얼마 기다렸지? 한 달? 한달 반. 그래서 연료비 장난 아니래요. 지금 난리 나셨습니다. 한달 현타 반 오셨어요 정도 안 나가? 띄우는데 연료값만 한 120만 원 아, 넘게 나왔어. 어떡해.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갈 겨? 얼마를 매주값을 얼마를 받아도 손해지.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걸로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팔지만은 이제 우리도 뭐 제대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다들 영업하겠다고 가져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다 멈춘 이유가 많은 양을 주세요 하는데 많은 양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콩도 지금 완전 차별화된 콩은 이제 콩으로 직접 농사지은 하니까. 콩이고 토종 콩이고. 나는 이번에 아는 거야. 메주콩, 두부콩이 따로 있다는 거를. 네, 메주콩, 두부콩 따로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도 몰랐던 네, 거야. 두부콩은 콩나물콩하고 두부 만드는 콩이에요. 올콩은 그 나보다 이제 당신은 콩을 비싸게 쓴다고 말하는 사람 있어. 그 아, 사람은 당신은 한 몰라서. 대에 나보다 1,000원씩 더 싸게 산 거야. 그러니까 자랑을 하신 거 아니야? 나는 더 싼 그래서 데서 사왔다고. 내가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니까 영업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영업 비밀이 처음에는 아니라 싼거 사서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 처음에는 그 콩이 종자가 올콩이 아니면은 괜찮은 거잖아. 아니면 괜찮은데 거그 콩들은 전부 다 올콩을 심어. 그게 철이 콩 수확을 거기는 빨리 해갖고 빨리 거둬야 되잖아. 아, 그게 또 지역 특성대로 다른 농사들을 하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 아저씨 그렇게 했는데 올콩이라고. 나는 장게 따지지 않지. 일단 콩에서부터 가격이 근데 다르고, 가격이 다르지. 토종 재래식 토종콩, 메주 만드는 전용 메주콩 토종콩은 비싸고, 콩 비싸고 자체가. 콩 자체가 그러니까 비싸. 이걸로 쓴 데들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뭐 짧은 시간에 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시세가 그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린 여기다 한 달을 했으니 우리 거 만들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아니야. 하나도 안 팔아도 되니까 제대로 남들 그래도 시세보다 비싸게 해봤자 의미도 없고, 뭐 그냥 만 집에서 굳이 또 여기 이번에 코로나로 항상 모여서 담으시다가 그걸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니까, 그래도 매주라도 팔아줘라 해갖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동안 해온 그 서비스로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많이도 못하고 우리 담을 장이 없으니까 문제는 작년에 담아놓은 사람들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다 3년을 보니, 숙성시켜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려야 늘 되니까 해도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왜 기다리냐. 기다려야 되냐 해서 가져갔는데, 가져가고 된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된장이 떨보여. 된장이 씁쓸해요.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안내가 우라통 터지겠네. 그래서 내가 말안그 듣고. 사람들이 담아놓은 된장들을 하나만에 다 보태서 뒤로 챙겨버리고 우리 된장을 지금 준 거야. 내가 판매하고 있는 된장을. 그러니까 가져가서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다 해주셨구나. 근데 이제 그렇지. 그게 오래 걸리고 힘들고 지금 안나 것만 하기도 힘든데, 굳이 왜냐면 지금 믿고 암환자나 기저질환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이 꾸준히 드시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검은콩, 청국장, 가루나 그 선식 당뇨 환자들이 먹는 선식 직접 농사지어서 하시고 서리태 콩 청국장. 그런 것만 해서 서리태 입소문으로. 청국장 가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는 메뉴가 그런 메뉴예요. 그런 것들, 그런 분들이 꾸준히 드시던 거. 근데 제가 나타나고 갑자기 일을 내는 바람에 지금 컨텐츠 만들고, 저도 이제 노후에 상담센터를 만들면 거기에다 놓고 가족들만 먹어도 좋겠다 해서 전수를 요즘 다 다녀봐도 명장분들이라고 가보면 타이틀을 돈 주고 사서 하고 있고, 가본 뭐가 없어요. 그래서 바뀌고 현대식에 맞춰서,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근데 옛날 그 전통 방식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계속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자꾸 사라져 간다고 이게 바뀌는 거에 따라가다 보면, 시대 변화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제가 이제 안나를 선택을 한 건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오픈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막 이렇게 주문 이렇게 돼서 지금 그래서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주문 주신 분들은요, 너무 잘 선택하신 거고요. 이런 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근데 지금 어차피 시중에 도는 게 대부분이 거의 다가 지금 올콩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랬다고 그걸로 안 만들 수도 없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대신에 그거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지. 니네는 왜 이렇게 비싸게 하냐 할까 봐서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종자가 다른 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사람들이 뭐잘안 좋은 콩을 갖다가 이걸 메주콩으로 둔갑해서 판다가 아니라, 그런 그 두부 만드는 콩이고 이런 콩이 따로 있고 메주 만들던 게 따로는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도 이제 맛이 나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 두부 만드는 콩, 콩나물 콩으로 메주를 만들면, 장을 담아서 건지면, 이게 전부 잘 숙성이 안 돼요. 모래를 섞어 놓은 것처럼 바실바실해.
겉돌고 잘 앵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앵겨지지가 겉까지는 말을 했어요. 않지. 근데 맛에서는 근데 상관없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맛에서도. 그것이 합착이 안 되고 겉도는 것이니까 맛이 안 들지. 근데 균이 발효는 된다는 거예요? 기운이 발효는 되는데 이콩 알맹이가 삭지 않는 거지. 제대로 숙성이 안 그렇지. 된다. 흉내는 내는데. 예. 그리고 그걸 요즘에 여기 안나처럼 황토방이 재래식으로 안 띄우니까 그게 가능한가 보다. 왜냐면 그래. 균을 그 사람들은 황금균이나 이런 걸 갖다 인위적으로 넣어서 넣어서 띄우니까. 피우니까. 그럼 굳이 그 콩이 아니어도 단백질이어도 그게 피어난다는 얘기네. 그렇지. 이제 이해가 조금. 아, 그 제대로 이제 사가서 숙성이 해서 깊은 맛은 없겠네. 그렇지, 깊은 맛이 없지. 근데 그 장이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된장을 딱뜰때 밥을 해서 찰밥을 해서 똑뜬 것처럼 떠져야 되는데 모래를 한마디로 뜬것 같이 떠지는 거지. 그러면 그 소금 물에다가 지금 넣는 거잖아, 이 메주 덩어리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다 부스러진다는 건가? 그렇지. 그럼 내가 안 부스러트려도 다 부스러진다는 얘기네. 그렇지. 들어가서 확 풀어지는 거는 다 그럼 그렇고 올콤 매주네. 그렇고 부스러져 갖고 건져서 탁 치대서 이었을 때 이것이 부드럽게 한마디로 감미로워야 찰떡같이 이렇게 지는데 돼야 되는데. 감미로워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면은 안나 메주는 제대로 이렇게 해서 올콩으로 메주콩으로 제대로 이렇게 띄워서 들어가 내는, 그러면은 건질 때 얼마 있다 건지죠? 소금물에서? 40일 있다 건지면 건지면 그대로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형태로 있지. 형태가. 그럼 이제 손으로 그러면 다 주물러야 되지.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어. 나오면 이제 여기서 내일 남들 그걸 담았다가. 일부러 깨치는 게 아니라 깨진 거구나. 깨진 그게 거지. 올콩이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 올콩이야. 토종콩을 하는 데들이 없어. 왜냐면 가격 경쟁인데. 근데 나는 비싸게, 그냥 비싸게도 아니고 제값 받고 그냥 딱 제대로 해서 주면 좋겠구만. 자꾸 싼 거를 찾으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좀 이제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 결국 이게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시중에 판매에 되어 있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가서 보면 국내산이라고 써졌어. 국산이라고 안 써졌고. 그러면 국내산은 재료가 전부 것이기 수입품이야. 국산이라고 한건 국산 우리나라 거고, 그리고 국내산은 사실 해외에서 농사 지은 게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가공을 한 여기서 게 가공한 게 국내산이고. 국내산이고. 그렇지, 그렇게 표기를 근데 하지.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지. 다 국산인 줄 아는겨. 국내산이라고 써지니까 국산인 줄 알지. 근데 내가 고추장, 잠깐만, 그게 된장을 국내산 국산이 반대 아닌가? 아, 맞아. 국내산이 해외께 들어온 게 국내산이지. 내가 식품 보고를 받으려고.